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가 남아프리카에 서식하고 네. 있는데. 멸종위기? 네. 어. 그런데 밀렵꾼들이 마구 사냥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얘네들을 다 옮겨온 거예요. 여기서 살아. 그리고 그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해라. 검은 코뿔소를 사냥해도 된다. 아, 왜? 대신 돈을 한 2억쯤 내면 네. 사냥할 수 있는 사냥권을 팔게. 아, 사냥꾼에게? 그래서 그 2억 원을 가지고 사냥할 권리를 사고 파는 정책을 그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와, 네. 아 예.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서 코뿔소 애들은 지금 늘어났어요 아니면 더 줄였어요?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어요? 네. 아 늘어났어요? 어? 지키니까 늘었어요? 네. 오. 늘어나지. 이거 무조건 늘어나지. 목장주들이 밀렵꾼들을 막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한 마리 한 마리가 돈이니까. 밀렵꾼들은 줄고 네. 줄 수밖에 없지. 잡으려면 네. 2억을 줘야 되니까. 2억을 줘야 그렇죠. 되는 거. 그래서 개체 수가 현저히 늘어나게 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오~ 아, 되게 좋은 결과가 있네. 또 그래, 좋은 결과 어쩔 수 없네. 네. 이런 방식으로 코뿔소를 보호하는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가 질문입니다. 아~ 예민해. 일단 마음속에 드는 일감 얘기해 볼까요? 완전히 예 꽂아요? 꽂아 보세요. 난 완전히 이거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아 오 오 오 아 나 진짜 선택 진짜 못하는데. 난 바로 답이 왔는데 이건. 형 극단적인 찬성하지 말래잖아요. 형 극단적인 찬성하지 말래잖아요. 맞아. 거의 극단적이었다. 아니 답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틀린 건 맞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일감 대체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았고요. 예. 네. 일단은 검은 코뿔소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좀. 네. 저 새끼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랑 애기랑 같이 가고 있네. 네, 저렇게 생긴 애고요. 안 보고 결정하는 거랑 어떻게 생긴 앤지 알고 판단하는 건 다르니까. 저렇게 생긴 애고요. 너 저기서 그럼 누구 쏠 거예요? 너 저기서 그럼 누구 쏠 거예요? 왜 나 내가 쏴? 나 죄도 없어 나는. 아니 사냥. 자, 하러 갔, 개인적, 가셨어요. 아니. 자, 난 개인이 없어. 난 안 쏴요. 개인적으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니가 그냥 아니고 여쭤보는 거. 저는 질문할 수 있다면서요, 사부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 쏠 거예요? 왜 이쪽 편을 드십니까? 아니 사부님 누구 쏠 거예요? 사부님 누구 쏠 거예요? 아주 조용히 좀. 저희 쏘는. 네, 자 다음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싶어요.